오늘은 요수와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나 고생스럽고 힘들고 참 말할 수 없는 이러한 경제적인 난국과 고령화 또 교육의 문제, 이념 갈등, 정치 불신, 그야말로 나라가 총체적으로 힘든 시대에 어떻게 하면 좀 평탄하고 좀 번영하고 형통한 삶을 살수 있을까 이건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어, 저도 요사이 또 병원을 경영하고 어, 또 환자들을 돌보면서 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요사이 참 힘들게 사시는구나 분노와 화가 너무나 많으시구나. 그걸로 인해서 참 정신 신체증, 그야말로 면역 기능도 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 심장 질환, 뭐 공황장애, 정신적 문제, 편집증, 우울증, 조현병, 뭐 이러한 것들이 그냥 날이 갈수록 늘어나 수면제 복용하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난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도대체 왜 그런가 어, 정말 마지막 때에 왔는가 할 정도로 어 여사이 심각한 그러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 이러한 문제를 어디가 어떻게 해결하고 가정과 또 자녀들의 교육 문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우리의 삶이 좀 나아질까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너무 돈 벌기가 힘듭니다. 이거 그렇게 돈을 벌어도 집한채살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생을 이제는 고생해도 앞이 안 보입니다. 이런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야말로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평탄하고 형통한 삶의 의미라는 것이 뭐냐. 이 평탄한 삶. 영어 성경에는 prosperous. 번영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형통하는 삶. success. 뭐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성공적인 삶이에요. 그야말로, 어, 성공과 번영이 보장된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 요수와 1장 8절에 너희가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다시 말하면 번영할 것이요. 또 내가 형통하리라. 다시 말하면 성공적인 삶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성공과 번영의 신학, 신앙 뭐 이러한 것들이 많이 좀 대두가 돼 있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성공과 번영이 이건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러한 어, 핵심은 아니니까 어, 이러한 것들을 너무 강조하지 말라. 뭐, 그러한 말이 많이 나오고 이것이 기복적인 신앙이다. 잘못된 신앙이다. 이런 걸 추구하는 신앙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사실로.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성공과 번영은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다 성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걸 다 예비를 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평탄한 삶을 사는 것, 이거 마귀가 원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인생들에게,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성공하라, 번영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약속을 주셨다니까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공과 번영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누려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다. 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추구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유 성공과 번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그저 십자가를 지고 모든 걸 인내하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복락 번영을 누리며 살면 됐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좀 어, 핍박을 받고 어, 뭐 순교를 당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하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숙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신학이다 잘못된 것.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어때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이 좀잘 살고 성공하고 번영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바울이 요한이 요한 3서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1장 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성령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니까 기복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고 만 것이. 예.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잘못 이것을 적용을 하게 되면 잘살것 같고 성공적일 것 같지만은 가짜예요, 가짜. 그렇게 잘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안 된다니까. 성공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장차관들을 임명하잖아요? 국무총리 임명하잖아요? 뭐 똑똑하고 뭐잘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내막을 다 조사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이런 법들을 위반했어. 그러니까 퇴출되는 거 아니에요? 우격다짐으로 물론 뭐 자리에 앉힐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이 그걸 원치 않는다. 저 사람의 행적을 보니까 성공은 했지만 그 성공한 배우에는 이러한 범법적인 이러한 문제가 많이 있구나.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더 이것은 근본 모든 것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하고 형통하는 삶을 약속했는데 왜 우리는 그러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가? 음? 또 누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 남의 것을 탐하고, 정력적으로 탐하고, 남을 그냥 우격다짐으로 내리누르고, 나만 잘삼으면 된다. 이러한 식의 가짜 번영과 성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여러분,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안 하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뭐냐, 기도도 하지 말라는 얘기야. 어?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이걸 말씀했어요. 먹을 것 구하라. 입을 것 구하라. 이거 말씀하시지 않았다니까요. 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며, 우리 주기도만 하지만, 그 일용할 양식은 꼭 먹을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 이게 우선순위라니까. 영원의 양식 하나님이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살아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사단이가 돌덩이를 보고 미혹했잖아요. 너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덩이를 떡덩이로 될 수밖에 있지 않냐. 기적을 베풀면 되잖아. 배고프잖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영생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뭐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영적인 것을 구하면 물질적인 것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다 이거 영혼이 잘 되면 물질적인 것, 번영하는 것, 땅에서 잘 되는 것, 따라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꾸로 그건 싹 빼버리고, 어떻게 하면 좀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좀더 어? 좋은 집에서, 좋은 아파트, 좋은 차에서 좀 떵떵거리고 살아볼까? 이러한 세속적인 관념 하에서 하다가 보니까. 공산주의가 나오고, 자본주의가 나오고, 뭐 이러한 사상이 나오는 가 이건 하나님과 동떨어진 사상이에요. 이건 마귀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세속적인 사상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해야 된다 이거야. 이것을 빼고 잘 살라고 하면, 은 이게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망하는 게예 공산주의가 망하고 어? 자본주의 세상도 망하고 이러한 세속적인 모든 사상과 체계는 유토피아일 뿐이야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다한 것이요.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이 될 뿐이라 이거예요. 희생이 될 뿐.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대표적으로 오늘 이 여수와 1장 8절에 있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형통 하게끔 했어요. 예. 죽으라는 법이 없어요. 고생하라는 법이 없어요. 뭐 십자가를 지라고 해서 이게 고생의 문이 아니야 여러분. 착각하면 안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 내 자신을 왜냐하면 내가 너무 정욕적이고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어?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러한 정욕적인 것을 그냥 거꾸로 때리고 파쇄하는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속 사람이 기뻐하는 성령이 기뻐하는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니까 이것을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다시 말하면. 번영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그것을 제대로 번역을 하면, 네가 성공적인 삶을 살리라. 여러분, 성공과 번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과 번역을 얻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이거야. 그 조건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성공과 번영은 그냥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열매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사람들이 1억 천금을 꾸고 뭐잘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기하고 음? 나무 걸 그냥 속여서 깨뜨리고 내리 누르고 그 전의 것을 무시할 알지를 못한다니까. 음? 그래서 내가 쓴 율법책. 바로 이것은 지금 신약시대에는 뭡니까? 성경책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책. 성경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예? 이것이 첫째가는 여러분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인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를 한 겁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제사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야. 제사 중심의 신앙 무언가 얻을까? 뭔가 하나님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걸 이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듣는 거. 궁극적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것이 목적이 달생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이 성공과 번영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예요. 해야 될 일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만나를 내려 주시고 또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해 주시고 옷이 헤아짐을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기적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일단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길갈에 딱 들어갔을 때 그날로부터 만나가 끊어졌다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것을 탈취하라이거야. 그리고 다스리라이거야. 차지하라이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진멸하라이겁니다진멸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며 모든 세속적인 것들, 우리 마음 안에 거하고 있는 가나한 족속들을 우리는 다 멸절해야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기부원 족속이 그걸 알고 자기네들도 어떻게 살국리를 할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거짓말했잖아. 우리는 저 멀리 온 백성인데. 당신과 화친하고 싶습니다. 아, 이게 그 유대인들의 약점을 안다니까요. 무슨 약점이냐? 한번 약속하면 깨트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거짓으로 속인 거요 사실은 바로 옆에 동네야. 자기들 차린 걸 알고 속이는 거야. 그것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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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온 뭐 포도주 주머니라든지 이걸 아주 낡게 막칵 갈아가지고 뭐 멀리서 온 것처럼 여호수아를 속였다니까.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불쌍해서 그래, 내가 너희들 침범하지 않을게. 그 약속을 한 거요. 그거 보니까 3일 후에 보니까 바로 옆에 땅이야. 자기네들이 진군해서 정복할 땅이야. 참 교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노해서 이제 너희 족속들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족속들이 저 기부원 족속, 우리 형제의 족속이 이스라엘에 화천하고 조홍이 돼, 아, 이건 아니지 하고 기부원을 습격하잖아요. 어? 공격을 하니까, 아, 이 애꿎게 이스라엘이 기부원을 또한 방언을 해줘야 돼. 이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이 생겼습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 가난한 족속을 완전히 멸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섬겼던 바알상과 아세라상그 같이 섬기게 되고. 그들의 딸과 결혼해서 혼혈아를 낳게 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그 섭섭한, 하나님이 섞이는 걸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불순종해서, 왜 불순종? 불쌍하니까. 좀 봐주고 싶으니까. 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멸절하라고 죄를 우리가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멸절 우리 안에 과거에 들어있던 그 일곱 짐승들, 제가 몇번 얘기를 했잖아요. 공작과 같이 교만한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음? 뱀처럼 강교한, 교활한, 속이는 마음, 돼지처럼 탐욕스러운 그러한 영, 귀신의 영이죠. 염소와 같이 음란한 그러한 영, 음? 성적인 타락과 이러한 말할 수 없는 정말 듣기도 부끄러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개한 이저개으름과 태만의 영, 거북이의 영이 들어가 있다 이거야 여러분. 예? 개구리 남들 그저 험담하고 그냥 모이게 하면 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 뒷땅 뒷담하는 거 말이야. 이게 바로 이 세상에 속한 가나안 땅의 영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있었고 지금도 혹시. 다시 들어오는지도 모른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가난을 완전히 멸절해. 완전히 짐멸하라. 생명이 있는 것들 남겨두면 안 된다 이거야. 예? 그리고 여리송에 들어가서 남녀노소 짐승까지도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여서. 이것은 물론 뭐 지금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신약 시대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우리를 오염시키는 이러한 무리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환경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회방하는 것들부터 처리해야 돼. 그러지 아니하면 가나안 족속들을 타협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신앙 생활에 디미지가 생기는 거야. 오염이 된다 이거. 그러면 소원에는 누가 가요? 가나안 땅 족속들은 좋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염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니까요. 예? 이러한 성공과 번영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이게 바로 성공과 번영, 평탄과 형통하는 삶을 사는 비결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유, 뭐, 적당히 살면 됐지. 뭐,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예? 그러면 그야말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라니까요. 왜 유럽 교회가 지금 전부 다 경매당하고, 뭐, 술집으로, 카바레로, 무슬림교회로, 이게 다 바뀌고, 바뀌고 가고 있잖아. 이제는 사람이 와야지. 왜? 아니, 성경을 믿지 않는데. 교회가 그저 레크레이션 하고, 가난한 자 돌보고, 자선사업 하는 걸로 그렇게 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무슨 교회가 존재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럽이 망해가는 거예요. 미국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 세워진 그 미국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학교에서도 가르치지는 않는 거니까 차별금지법 때문에. 어느 종교 차별하지 말라 이거예요. 젠더 차별하지 말라 이거예요. 성적인 이러한 그 소수자 차별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성경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그걸 우리 이성으로 판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차별이 아니고 구별을 하란 얘기야, 구별. 그런데 구별이 차별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으면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평탄하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망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지키고 그 영적 성령의 역사가 그냥 미국 저녁에 쫙 가는 곳곳마다 그냥 집회를 하면 술집이 다 문을 닫고 장사가 안 되면 한번 갔다 가면 망하는 거예요. 구름 때 같이 뭐예요? 그때 미국이 가장 최고조로 올라갔을 때, 영국도 마찬가지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을 때, 존웨슬레라든지뭐 영국의 부흥하는 그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어? 찰스 폴존 목사님이라든지 말이에요. 어? 이러한 그 영국의 대부흥이 그 대영제국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 말미암아 선교사를 곳곳에 파송한 거 아니에요? 가는 곳곳마다 물론 뭐 잘못된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잘 지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번영의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돼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영적인 것이 제대로 되면 나머지 것은 자동 코스야, 여러분. 예? 첫 번째 단추만 제대로 끼면 눈 감고도 그냥 꽂으면 돼. 그런데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지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를 제대로 끼워도 나중에 다 다시 풀어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꿰어야 된다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번영과 성공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첫 번째로 바로 성경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그 말씀. 그러기 위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100% 믿어야 된다. 디메데우서 3장 16절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니면 선한 일을 하게 하고 그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고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능력이라 이거야. 성경 말씀의 능력이라 이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종교와 구별되는 건 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영생을 가져다주는 생명이 넘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것인데로 예? 다른 어떤 종교에는 이런 게 없어요. 예? 물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환상 중에 보고 듣고 이러한 경우도 있지만은 베드로후서 1장 17절 말씀대로 베드로가 친히 그 하나님이 예수께서 변화산상 중에 영광 중에 그, 이러한 소리가 나서 예수님이 그냥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러한 것을 친히 직접 음성을 들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서 1장이 그 다음절에, 응? 19절에 나와있죠.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더 확실하다. 직접 본 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예언이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말씀이라 이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떠한 음성을 듣든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언약대로 이 땅에서 평탄하게 살고 형통하는 삶을 산다는 보장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만족합니까? 평탄하고 형통한 삶이라고 만족합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아.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된다. 그서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묵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리를 내어서 내 입으로 떠나지 말게 하나 그 말씀은 그냥 소리 내어서 말씀을 읽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교독하잖아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묵상하는 거 하고 입으로 소리를 내어 말하는 건 다르다 이게 입으로 소리를 내면 집중력이 향상되는 거죠. 모든 감각기관이 동시에 총출동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뇌신경의 회로가 다시 활성화되어서 그 말씀이 끝난 다음에 10% 이상의 기억력이 더 활성화된다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문장이기 때문에 쉼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장력의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또 발음이 좋아진다, 발음이. 여러분, 자꾸 읽어야, 아, 내 목소리가,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여러분, 왜 설교가 중요합니까? 어? 말씀을 그냥 문자로 여러분에게 싹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다 배포, 배포해서, 뭐, 말씀 전할 필요 없이 고생스럽게,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왜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하냐 이거야?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치유된다니까. 음성으로 치유된다니까요. 내용은 몰라도 뭐 알아야 되겠지만 잘 들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음성만 듣고만 있어도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는 암사슴으로 낙태케 한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는 이마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낙태란 말이 좋은 말이 아니지만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는 거야. 어? 내 속에 있는 죄악과 허물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교만의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음란의 영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탐욕의 영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험담의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대으름과 나태의 영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종욕의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묵상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음은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을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이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된다니까. 새로운 피조물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평탄한 삶으로 가는 거예요. 형통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유 예수 믿으면 화가 혹시 임하지 않을까? 참말의 말씀이야. 예수를 믿고 따르면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들이 범접지 못하고 떠나가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떠한 악한 영이 감히 그 앞에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바로 여러분을 속박하고 여러분에게 미혹을 주는 흑암의 더러운 권세들이 소리치며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슬피 울며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주가 떠나간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종종 잘때그 성경 테이프를 많이 듣고 자요. 그러면 잠이 잘 와. 그 중에서 특히 그 목사님 존경하는 우리 미국의 침례교회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존경하는 목사님 그 설교를 저는 자주 듣는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아, 잠이 잘 온다니까. 나도 모르게 은혜가 되고, 마음이 평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러면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금방 잠이 들어버려요. 때로는 성경 봉독하는, 교독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아나운서들 잘 선정을 한, 어떤 아나운서는 조금 거슬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아나운서의 음성은 조금, 어, 아주 듣기가 좋고, 편안하고, 치유가 돼.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람의 음성은 그 사람의 숨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대를 떨리면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성대를 떨림과 동시에 구강구조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성악을 전공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성악가들이 이 성악을 할 때, 노래를 부를 때 이게 막히지 않아고 공중에 붕 떠가지고 그냥 쫙 멀리까지 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구강 구조를 어떻게 잘 떨게 하느냐, 어느 부분을 떨게 하느냐, 이 기교거든. 이게 배우는 거거든. 예. 그게 몸이 악기가 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 이 종이 그냥 내용 아참 목사님 설교 내용이 참 좋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목사님의 음성이 나에게 참 은혜가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laughs> 저도 그걸 연습을 많이 해요. 목소리가 좀 듣기 싫은 목소리가 있고, 좀 듣기 좋은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막 굉장히 들을 수가 없어. 좋은 목소리인데 아니, 좋은 내용인데도. 그만큼 양자 물리학적인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분자 구조는 소리의 진동에 떨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사이 뭐맷 헤르츠하면 잠이 잘오는 거, 마음이 평안해지는 이러한 음악들이 그 주파수에 따라서 이런 것을 많이 연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그 몸의 구조를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질 때, 그 말씀이 머리로 이성으로서 전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몸으로 전해지는. 소리로 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정말 영적인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소리 자체가 하나님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고 살림을 맑게 벗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소리, 그것도 성령 충만한 사람의 소리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니. 말씀 듣다가 병 고침 받아요. 말씀 듣다가 귀신에서 해방된다니까. 말씀 듣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아도 필요. 그냥 오기만 하면 좋은 사람이. 그래도 그 사람은 앉아있으면 은혜를 받는 거야. 물론 깨어 있어야 되죠. 여러분이 졸고 있으면 갑자기 말씀이 나오다가 콱 막혀버려. <laughs> 그건 또내 내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음, 여러분이 뭐딴 얘기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냐 하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 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쫑긋하고 들을 때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귀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몸의 세포에그 진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물리학적으로 그것을 분자, 또 원자, 원자에서 또 중성자와 양자와 핵이 있고 그 양자를 또 퀀텀이라고 하는 가장 미립자더 쪼갤성 미립자는 입자와 전파 두 종류가 함께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입자가 되고 어떨 때는 파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장이 거룩한 파장이냐, 생명이 있는 파장이냐, 아니면 파괴적인 파장에 따라서 사람이 암도 걸리고, 또 암에서 치유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분석을 하게 되면 결국은 파장의 문제예요 이게 사랑의 파장이 생명의 파장이요 그 생명의 파장은 갑자기 암 덩어리가 사라지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양자 물리학적인 이러한 차원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 사랑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을 때. 바로 듣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른 길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잘못된 길을 회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이 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수지맞은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치유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갔다가도 평탄한 길로 가고 형통의 형통하지 않는 여러, 어려운 길로 갔다가도 형통의 길, 성공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축복이요. 말씀의 복이에요.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라. 묵상, 메디테이션. 묵상은 히브리어로 워하기타란 말이에요. 집중하여서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려면 조용히 해방받지 않냐는 골방에 들어가서 전화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말씀에 집중을 할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물론 필요가 있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내삶 속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 제목이 된다니까? 그러면 기도가 무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한다니까요. 예? 그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그냥 묵상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내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여러분의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역사에 흑암의 영들이 가장 못하게 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해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소리 내서 읽고 그리고 말씀을 집중하여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안 되던 일이 갑자기 잘 되는 거야. 응? 또, 그냥 뭐, 실패하던 일들이 갑자기 성공하는 거야. 응? 이게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누구의 말을 믿어요.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여지고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데, 함부로 선택하지 말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려웠을 때, 힘들 때, 낙심할 때 소망을 주는 말씀. 내가 불안할 때 평화를 주시는 말씀. 내가 실패할 때 성공을 주는 말씀을 여기서 빼고 저기서 빼고 저기서 빼서 위안을 삼는 거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막에서 금식하실 때 배가 고플 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가지고 너 높은 데서 어?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떡을 돌로 만들어봐라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러서 다치지 않게 하리라 할 시편에 기록된 말씀 아니에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니까 그걸로 미혹을 하는데 모든 이단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레마의 말씀이에요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나오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선택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쫙 열어 보고 아, 어, 이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 이러면 이게 이게 미신적인 거예요. 뭐 무슨 말씀을 제비 뽕 이것은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사랑해요, 여러분. 우연히 어느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딱 봤는데, 아, 가론 유다가 목을 메어 자산하니라. 그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른 거야. 기분이 좋지 않아? 아니, 딴 데를 딱 봤어. 너는 속히 이 일을 행하라. <laughs>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어떻게 이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기록할 때 펜을 잡고 있으면 성령께서 이 펜에 자동 이렇게 쓰게끔 하는 그런 기록이 아니라니까. 성령은 전신을 전인을 감동해서 기록하게 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자동 기록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택하지 말라 이거야. 좋은 말씀이라고 여기서 빼고, 저기서 빼고, 여기서 빼고, 하다가 보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원인을 몰라요. 의사가 배가 아파서 왔어. 그래서, 아유, 얼마나 배가 아프세요? 제가 즉시 낫게 진통제를 줍니다. 진통제를 줘요. 주사를 줘요. 그러면 싹, 당장은 괜찮아. 다음날 오니까 죽어버렸어,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맹장이 터져버려. 복막염이 걸려버렸어. 그 죽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게 하면 죽는 겁니다. 이런 이와 같이 증상을 치료하는 요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니까. 예? 금기사항이에요, 의사 중에서도. 예? 원인을 알아야 된다. 예? 내가 낙심하고, 내가 실패할 때 이것이 왜 내게 왔는가? 무조건 낙심하니까 소망을 주는 말씀 그냥 뭐 듣기만 하고 좋아하고 그걸 뽑아서 그걸 보면은 왜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거. 그걸 막아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이걸 또 가르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혼이란 말이 스피릿이 아니에요. 영이 잘 된다는 말이 아니라 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혼. 푸시케. 원어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혼이 잘 된다는 것은 혼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혼의 기능이 뭡니까? 지적인 거, 감성적인 거, 의지적인 거. 내가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감정에도 철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동이 있어야지. 그리고 의지도 뭐냐. 하나님의 뜻과 내 의지가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는 이것인 하나님의 뜻은 버리고 내 의지대로 하게 되면 미혹의 길로 간다니까. 마귀가 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명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넓은 길. 대도 무문. 뭐 그런 말이 있지만, 그 말은 사실 성경적인 말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돼. 왜? 그 길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늘로 가는 길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소하는 거예요. 발견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너희가 입으로 내 말을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내 말을 묵상하라. 그리고 다 지켜 행하라.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 혼이 정상적인 지식을 바르게 깨닫는 거야. 이게 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아니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기복적인 것, 마귀적인 거예요. 듣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구원의 역사, 뭐 삼중축복이니 삼박자 구원 듣기는 좋지만은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그 근본이 잘 되면은 거기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만큼 S S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만큼 나중 것은 자대로 된다니까.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구하는 만큼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는 것입니다. 거꾸로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주로 거꾸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내 혼이 제대로 생각과 말과 행동과 지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과 의지적인 이러한 세 가지의 혼적인 기능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며 그 말씀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진정한 순종이 있을 때 바로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게 되는 것이라 이거예요. 이것은 자동적인 것입니다. 따로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한 가지만 잘하면 첫 단추만 제대로 끼면 나머지는 제대로 끼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도 원해요. 여러분도 원찮아요? 예. 그러나 좀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 아유, 너무 잘 되고 뭐 하면은 이거 죄송스럽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며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 그럼 어떨 때 그러냐? 내 말을 잘 들으라 이거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거야. 그 말씀을 네삶 속에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이 너희의 삶 속에 너희의 혼에 너희의 지적인 것에 너희의 의지적인 것에 너희의 감성에 그 말씀이 스며들어서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깨닫고 바른 길로 의지를 향하여 바른 길을 선택하면은 평탄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시요,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의 기리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그분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면은 나는 그분의 제자가 될 것이요. 그 제자된 주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공하고 번영하는 삶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어때 더욱 풍성하게 얻게 될 것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살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천국에 가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너희가 잘 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포려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본자를 다시 보게 하고 각색 질병에서 낫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복함으로 영원한 영생을 누리도록 우리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영접할 때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며 내 길을 인도하고 내 삶을 평탄하게 하고 내 삶속에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직 그렇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 내게 옷이 없었어. 나의 생명의 말씀에 옷이 없었어. 그리고 나를 다스려 주시 없었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님, 이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피저물로 평탄하고 형통하는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나아갈 길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